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에,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왜? 오늘은 위클리 떡해 보는 날이니까 2022 위클리 떡해 13라운드입니다. 먼저 경주와 창녕의 맞대결, Let's check it out. 이번 경기도 어김없이 다득점이었습니다. 선제골은 역시 경주! 아, 아니죠. 20분 창녕의 이네스, 오른쪽에서 흔들, 그리고 크로스, 선이나 머리 툭 그대로 들어갑니다. 창녕일 때요, 이 경기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경주 선두의 품격은 지금부터입니다. 29분 경주 코너킥, 그대로 뒤로 빠져서 이은지 발맞고 들어갑니다. 솔직히 약간은 운도 따랐다. 인정? 1대1 동점. 무승부로 만족할 경주가 아니죠. 이번에도 경주 코너킥, 그대로 뒤로 빠져서 이은지 머리 맞고 들어갑니다. 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같은 듯 다른 이은지의 멀티골, 경주 2대1. 양팀 골키퍼 선방쇼도 감상하시죠. 김도현 한번 맞고 이걸 또 막아요. 쿠르투아인가요? 최예슬도 질세라 한번 맞고 이건 또 잡아요. 알리송이에요 여긴. 하지만 경주 이제 경기를 끝냅니다. 후반 75분 경주 스로인, 박스 안쪽 나희, 빙글 수비 녹였고요. 살짝 컷백, 슈팅 툭, 서지현입니다. 시즌 6호 골 서지현, 득점왕 경쟁에 가세합니다. 스코어는 3대1까지. 그대로 경기 종료, 경주가 승리와 함께 리그 선두를 지켜냅니다. 금호석 캐스터가 뽑은 오늘 경기 포인트, 솔직히 경주 잘하는 건 다 아실 테고 오늘은 진팀에서 한번 뽑아볼게요. 창녕의 이네스입니다. 선제골 도움 외에도 드리블과 슈팅, 경기 막판 아슬아슬한 헤더까지. 창녕은 졌지만 이네스는 빛났습니다. Hey Ines, you 저 짤싸. 이번 경기 서울시청과 수원FC 위민의 경기입니다. 수원 상대로 4연승 질주를 달리던 서울시청, 초반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3분 서현숙의 결정적 찬스, 조희정 키퍼 발맞고 최수민 골 들어가기 직전 걷어내기, 아슬아슬했다잉. 장유빈의 헤더, 조희정 선방, 세컨풀 유영아 골대. 서울시청 진짜 안 들어간다. 그리고 23분 웅크려 있던 수원의 역습 한 방, 전의 날가 서진주에게 감각적으로 내줬어요. 활짝 열립니다. 심투하는 전의 날을 향한 크로스, 전의 날 머리로 골. 인생 한방이제. 유리하게 후반을 시작하는 수원, 메바의 결정적인 두 번의 슈팅 안 들어갑니다. 난다요 난다요. 몰아치던 수원 이번에도 측면에서 공간을 만듭니다. 송재인의 크로스,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합니다. 서울 상대 4연패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않은 서울, 55분 유영아 회신의 슈팅. 아니 이것도 골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목승현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은 박은선, 따라가는 한 골을 만듭니다. 끝까지 모르는 W 슈퍼매치. 하지만 최소미를 비롯한 수원 수비진의 분전으로 수원이 2대1 리드를 지키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유채용 캐스터의 오늘 경기 한 줄 평. 양팀의 세 골 모두 크로스에서 나왔을 만큼 측면에서 매서웠던 두 팀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명경기 펼치는 두 팀. W 슈퍼매치 앞으로도 기대된다. 보은상무와 세종스포츠토토의 홀로로로 플레이어 저 이태곤과 함께 가시죠. 빙. 전반 3분 광민영의 크로스, 마가이아 쇄도. 어? 맞고 들어갔나? 그냥 들어갔나? 어쨌든 득점! 마가이아 표정 보니까 맞은 것 같기도 한데 공식 기록은 광민영, 세종이 선제골 빠르게 가져갑니다. 전반 5분 이정민 공간 패스 끝까지 따라갑니다. 전반 7분 마가이아 킬 패스 받아서 치달! 왼쪽 측면에서 자신감 빵빵! 전반 11분 안혜인의 롱킥, 다시 마가이아! 오! 거리 차이 많은데 끝까지 스피드! 전반 12분 이정민 버텨내고 스피드 활용한 위협적인 크로스, 어우 빨라용. 전반 17분 오현이 띄워준 패스, 마가이아 성큼성큼. 와, 또 스피드를 활용한 논스톱 슈팅까지. 전반 24분 이정민 툭툭 대포, 와우 깝샷. 전반 39분 마가이아 제쳐내고 빠른 스피드 크로스까지, 와우 위협적이긴 하다. 전반 41분 이정민 조민아 앞에 두고 계속 흔듭니다.
후반 47분 이정민 1대1 역시나 스피드 자신 있거든요. 훅훅 패스. 후반 48분 마가야 나도 1대1 자신 있어 슝슝. 후반 56분 역습 기회 하늘 언니랑 뛰어가다가 받고 침착한 마무리 세종 킬러죠 이정민. 이태공 캐스터가 뽑은 오늘의 포인트 마가이아와 이정민의 치달 전쟁. 역시 치달이 좋아. 이번 경기는 인천현대제철거와 화천케이스포의 경기입니다. 당신 마법을 믿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뭐냐고요? WK리그에도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법사는 이 선수였습니다. 안세은, 수마세은. 바로 인천현대제철의 이세은 선수인데요. 마법 같은 활약, 바로 보실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손아연에게 향한 정확한 패스. 이때도 예술이었던 이세은. 하지만 마법사가 본격적으로 마법을 보인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경합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었던 이세은 선수였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순간부터 이세은 선수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나타났습니다. 내줄 때는 내주고 전개할 땐 전개해주고 전원할 땐 전원하고 수비할 땐 수비하고 그리고 이 상황 날카로운 전진 패스. 아, 마법이 조금 강했나? 마법력을 조절한 이세은 선수는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막판 추가 시간에 이세은 선수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안세은, 수마세은 그리고 임선주 선수는 주문에 반응하면서 득점에 성공. 1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어냈던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직접 해결했습니다. 후반 85분 코너킥 상황이었는데요. 안세은, 수마세은 이 주문과 함께 코너킥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1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화천 K스포도 이세은 선수의 마법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 이세은 선수의 왼발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안세은, 수마세은.